스타일을 완성하는 패션 아이템 모자. 모자에 담긴 예의와 예술이 손끝에서 탄생된다. 아시아인 최초로 파리의 모자 전문 학교를 졸업해 모자 만드는 장인, 모디스트 칭호를 받은 대한민국 최고의 모자 디자이너 천순임. 모자는 진열장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의 머리 위에 있을 때가 진짜 가치가 있다는 철학으로 전통의 멋과 현대의 감각이 어우러진 모자를 만드는 천순임 모자 디자이너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우리 민족이 모자 민족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구한말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우리 민족은 무려 4천 종의 모자를 쓰는 모자 민족이었습니다. 모자 민족의 DNA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대한민국 최고의 모자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천순임 디자이너. 모자를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예술품으로 재탄생시킨 천순임 디자이너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국내 아주 독보적인 모자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신데 지금 주식회사 삿포의 디자인 실장이시고 또 루이엘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삿포라는 말은 불어로 모자라는 뜻이에요. 회사 이름이고요. 회사의 정체성을 좀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자라는 말 그대로를 회사명으로 저희가 채용을 한 거고 루이엘은 역시 불어인데 그와 그녀를 따로 이렇게 만든 합성해서 만든 저희 브랜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아니면 그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의미하죠. 즉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모자를 만들어 보자라는 뜻에서 그런 브랜드 이름을 만들게 되었고요. 저희가 99년도 화동에 이제 조그만 2.5평짜리 가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로 15살 먹은 청소년쯤 됐네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모자 디자이너를 만나니까 저도 한번 모자를 써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좀 어울리나요? 네. 조금 더 눈썹 가까이 써주시면. 네. 아, 그렇군요. 네. 훨씬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패셔너블하게 보이시기도 하고 또 모자 속에 예의라는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가장 큰 예의를 보여주셨고요. 또한 그 모자를 쓴 사람은 절대 사회에서 홀대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최상의 예의를 다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매장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이 가장 큰 매장인가요? 아, 여기가 본사고. 아, 본사. 예. 예, 사실은 이제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9년도에 가장 작은 매장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직영점을 한 20군데 그리고 일반 취급점까지 하면 40군데 정도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면서도 또 사업에 대한 그런 또 이 사업적 능력도 좀 뛰어나신 것처럼 보여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디자인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남편이 거의 마케팅을 다 해줬기 때문에 이만큼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국내 패션 모자 시장의 한 획을 그은 샤포와 모자 문화를 국내에 정착시킨 최초의 모자 브랜드 루이엘. 루이엘은 국내 매장뿐만 아니라 일본 등 다양한 아시아 지역 유통 채널을 뚫어 세계적 한국 모자 브랜드로서의 명성을 떨쳐나갈 계획이다. 우리 민족이 이제 모자의 민족이라고 할 정도로 예전에는 그 모자를 안 쓰고는 외출하기도 어려웠죠. 그렇죠. 뭐 그때는 뭐 의관정지하지 않으면 그렇죠. 집에서도 없었으니까. 그럼요. 집에서도 의관을 정지하고 있었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자를 안 쓰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사실 그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외국에 소개할 때 동방의 위대한 모자의 나라라고 소개를 할 정도로
온 국민이 모자를 썼던 대단한 그 모자의 나라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자가 갓이다 보니까 마치 모자를 우리가 조선시대만 썼던 걸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모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기원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 저희가 정리한 저 자료를 보면 고구려 무용총에서 나온 그 그림을 정리를 한 건데 모든 그 관료들의 직급에 따라서 다양한 모자 디자인을 쓰고 있는 그 그림들이 있어요. 저렇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자를 쓰고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대체적으로는 단발령 때문에 머리를 깎고 나서부터 모자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됐다라고 들 많이 말을 하죠.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현재를 보려면 신발을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모자를 보라. 그런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모자, 어떤 모자가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남자분들은 그 인디아나 존스의 그 탐험 모자에 대한 동경 또는 볼사리노 모자, 멋진 중절모 라인에 대한 그런 동경이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설령 자기가 어울리지 않아도 매장에 와서 꼭 한번 써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장 동경하는 모자는 아마 그 모자가 될 것 같고 여자들인 경우에는 챙이 큰, 넓고 그다음에 꽃이 많이 달려있는 아주 로맨틱한 선햇에 대한 동경이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가지고 있죠. 아, 그렇군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사랑한 모자 루이엘. 천손님은 국내 모자 업계의 대모로서 서정성 넘치는 상상력과 섬세한 손끝이 만들어내는 우아함과 로맨틱한 분위기를 작품으로 표출해낸다. 그녀에게 행복은 모자를 쓰고 온다. 보통 이제 고객들 중에서는 단골 고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쵸. 여기도 모자 마니아들 마니아층이 형성돼 있나요? 그렇죠. 특별한 스토리를 가진 고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 중에 외도 섬에서 이렇게 농장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나는 맨날 밭일을 하는데 누군가 밭일하는 나를 보고 있을 때조차도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느낄 수 있게 아름다운 모자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체격도 크시고 거의 여장부 스타일이거든요. 스타일을. 그런데 너무 감성 많은 소녀적인 여성스러운 감성을 가져서 항상 제가 그분을 위해서는 정말 그 아름다운 20세기 초에 꽃들이 만발한 그런 모자들을 주로 만들어 드리는데 항상 해마다 오셔서 이제 그렇게 모자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암 수술을 한 환자분이셨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머리를 깎잖아요, 여자가. 근데 머리를 깎으니까 자기가 더 이상 여자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남편한테 여자로 보였으면 좋겠다. 여자로 보일 수 있게 모자를, 여성스러운 모자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절실한 소망을 가지신 고객님도 있었고 또 자기가 전생에 공주라고 믿는 고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 제가 한 번은 12달을 테마로 탄생석을 테마로 해서 12개의 시리즈 모자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12개의 디자인을 저한테 다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이 걸려서 무려 그 모자를 다 해드렸고 그분은 정말 달달이 그 탄생석 모자를 바꿔서 1년 내내 쓰셨어요. 이제 그게 탄생석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보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모자 중에 가장 고가인 모자도 속해 있었고 어쨌든 한 시리즈를 그렇게 1년 내내 돌려가면서 쓰시는 그런 아주 특별한 마니아분도 계셨죠. 국내 최초로 모자 패션쇼도 였었죠? 네네. 근데 모자 패션쇼, 지금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모자 패션쇼는 옷이 주인공이 아니라 모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옷을 최대한 절제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 수영복 입고 모자만 돋보이게 검은 수영복을 입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서상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모자를 위해서 최대한 옷을 절제시키고 했는데 모자쇼는 저희가 한 3-4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그 기간을 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침 작년 1월에 또 모자쇼를 했었는데 저희 이제 제가 작업하는 컨셉 자체가 앤틱하고 로맨틱한 그런 20세기 초 낭만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 테마로 해서 쇼를 했는데 한국적인 그런 아이템들도 많이 좀 섞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와 지붕을 모티브로 한 모자하고 그다음에 춤추는 나비라는 모자가 가장 인기가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모자. 네. 처음에 어떻게 인연 맺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모자를 하러 가지는 않았어요. 저는 불문학 전공하셨죠? 네, 불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프랑스 유학 가셨고. 네, 프랑스로 문학을 전공하러 갔었는데 우연히 이제 처음에 그 어학연수를 하러 프랑스 남부에 있는 디종이라는 도시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남쪽 지방이라 원래 눈이 안 오는 지방이에요.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40년 만에 폭설이 와서 이제 차가 막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으니까 기숙사가 폐교를 하고 한 달간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심심해서 무료해서 옆방 친구한테 미싱을 배우게 됐어요. 그걸 계기로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 문학이 아닌 뭔가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평소에 물론 패션에 관심도 있었긴 했지만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이미 나이가 꽤 있었기 때문에 같은 옷을 해서는 승부가 안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패션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그 파리에서 모자 공부를 하고 있던 어떤 학생이 마침 디종에 놀러 왔을 때 제가 그 학교 정보를 얻어서 파리로 올라가서 청강을 했어요. 한 시간. 근데 청강을 하면서 나는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했죠. 아시아인 최초로 프랑스 모자 학교를 졸업하셨죠? 네. 어떤 학교인가요? 프랑스에 있는 그 모자 학교가 딱 하나예요. 의외로. 네. 그래서 모자 과정을 따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인데 거기를 졸업하게 되면 모디스트라는 그 자격증을 받게 되죠. 모디스트라는 타이틀로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 학교를 제가 졸업을 하게 됐죠. 한국인 최초로. 그럼 모디스트라는 자격증은 그게 모자의 장인이라는 뜻인가요? 그럼요. 패션이라는 말을 불어로 해석을 하면 모드예요. 즉 모디스트는 모드, 패션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17세기 때는 지금처럼 옷이 많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패션의 핵심이 모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션을 만드는 사람이 곧 모자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공식이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모디스트라는 사람들이 모자를 만들고 또는 모자에 달리는 이런 코사지 장식을 만들고 그리고 드레스에 그런 깃단이나 이런 것들을 예쁘게 장식해서 패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직업군으로 주게 된 거죠. 우리 천수님 디자이너에게 모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놀이예요, 놀이.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사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하지만 어떤 나만의 영역, 즉 모자라는 영역 안에서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창조주처럼 마음대로 뭐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즉 모자를 가지고 유일하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 유희 뭐 이런 게 저한테 모자죠. 모자는 참 친근한 물건이다. 비가 올 때 머리를 감싸주니 우산과 같고 따가운 햇빛을 차단해 줄 때는 양산 같은 존재다. 모자를 쓴 사람은 멋과 품위가 있어 보이고 더하여 자존감까지 풍겨나니 단순한 장식용품 이상의 것이다. 프랑스에서 이제 모디스트가 되셔서 국내에 들어오셨는데 그 처음 들어와서 결국 활동하실 때는 지금보다 모자에 대한 인식이 좀 또 뭐 실용적이라거나 그런 쪽으로 강했고
또 뭐 예술품처럼 인식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렇죠. 어려움도 많으셨겠어요. 네, 그 당시에는 프랑스에서 바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저한테는 그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예요.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모자가 붐을 막 이렇게 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때 모자 회사도 많지 않았고 모자 디자인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그때는 한 디자인이 몇만 개씩 팔리는 그런 아주 그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주 호황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그 어떤 모자의 분위기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적인 유럽적인 냄새가 난 저의 디자인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반응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의 나름대로 굉장히 자괴감도 많았었고 자신이 없었던 시절을 겪곤 했어요. 몇 년 있으면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점점점 더 한국인의 취향 그리고 내 어떤 속성 이런 것을 알아가면서 저만의 색깔을 찾기는 했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디자인한 모자가 수도 없이 많을 텐데 네. 대략 몇 종류나 디자인한 것 같아요? 글쎄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디자인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최근에요. 네. 한 1500여 디자인이 되더라고요. 네. 제 모자에는 각각 모두 다 이름이 붙어있거든요. 네. 그 정도 디자인이니까 거의 1년에 한 100디자인씩은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그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모자는 어떤 건가요? 한 서너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물랑루즈 새의 눈물이라는 그 디자인이 있어요. 아, 상당히 낭만적으로 네네, 낭만적인 모자예요. 네. 근데 그 모자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쇼핑백을 보면 한가운데 있는 여인이 쓴 모자가 그 모자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고객들 모시고 하는 그 모자 파티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여왕으로 발탁이 되시면 그분한테 드리는 왕관이기도 하죠. 아, 그 새의 눈물이요? 네. 근데 왜 새의 눈물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모자의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그 모자를 보시면 그 새가 울면 이렇게 새도 눈물 방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눈물 방울이 이렇게 생겼겠다 싶어서. 그러면 이제 그 디자인 할 때 그런 상상력이 네. 결국 그 디자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네네. 그 상상력의 원천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고 신비로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주변에 이미 이제 저도 많은 고객들이 있고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냥 안 보여요. 이렇게 그 사람이 주는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가 바로 이제 영감으로 연결이 되고 그 영감이 모자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저는 고정적으로 그분을 위한 모자를 하기도 해요. 저의 고객 중에 몇몇 저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뮤즈들이 계시거든요. 아시아 최초로 모자 박물관을 여셨다고 하던데요. 네네. 네. 어디에 있나요? 전라북도 전주에 있고요. 네. 2010년도에 네.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모자 박물관에는 뭐 어떤 그 작품들이 들어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워낙 모자에 대한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많은 그 모자에 대한 컨텐츠를 한 번에 정리해서 모아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료를 계속 모으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모아지면서 이제 전주에 모자 박물관을 열게 되었는데 이제 왜 전주에 모자 박물관을 열었냐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과 저의 고향이 전주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사실은 그 박물관을 어디다 열까 처음에 나름대로 장소 물색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보니까 멋과 예의가 있는 곳이 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운명이다.
나는 이 전주라는 도시에서 자랐고 결국은 이곳에다가 모자 박물관을 짓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전주에 모자 박물관을 짓게 됐죠. 그러면 그 모자 박물관에는 그 오래전에 네. 예전 모자부터 그렇죠. 최근까지 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전통 모자에서부터 그다음에 세계 각국의 전통 모자 그리고 제 디자인의 일부 모자에 관련된 모든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럼 박물관이면서 네. 체험관도 체험, 있나요? 네. 모자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직접 맞춤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러면 또 실제적으로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그런 뭐 모자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전주가 한지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한지 원단을 가지고 현대적인 모자를 만드는 작업도 계속 해왔고요. 그다음에 그 한지로 갓 모자를 만들어서 좀 대중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그런 모자도 계속 만들고 있고 그런 시도는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내 패션 모자 시장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기에 아시아 최초로 모자 박물관을 개관할 수 있었다. 천여종 이상의 모자는 물론 시대 변화에 따른 전통 모자와 전 세계 각국의 모자 등이 다양하게 전시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모자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아주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일반인들이 모자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니까 모자 만드는 책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또 헷 아카데미도 있어서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또 대학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에 관한 컨텐츠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세요? 책을 3권 정도 쓸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자 원론적인 책 하나 그리고 제 작품집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저희 고객들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한 3권 정도 책을 만드는 게 일단 가장 그 가까운 계획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자 박물관을 연 지 이제 5년이 됐는데 조금 더 콘텐츠를 보강을 해서 그곳을 통해서 모자라는 문화를 조금 더 빨리 대중들에게 좀 확산을 하고 싶은 그런 그 소망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제 디자이너로서의 포부는 우리가 뭐 샤넬에게 트위드가 있고 프라다한테는 나일론이 있다면 루이엘한테는 뭐가 있을까라는 점을 늘 고민을 하고 염두에 두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광목과 청지 데님 작업이에요. 그래서 데님이요? 데님 청바지 소재인 진. 즉 샤넬이 그 저지는 원래 남성 그 속옷 소재였잖아요. 남성 속옷 소재였고 그 프라다의 나일론도 원래 가방을 그 싸던 겉 그 커버감이었거든요. 즉 명품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그 소재가 비싸야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그분들한테 제가 모티베이션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광목, 흔한 광목이나 청바지로도 얼마든지 극대의 그 여성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우아한 모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캔버스 또 데님으로 그런 로맨틱하고 우아한 모자를 만드는 것이 저의 포부라면 포부죠. 보통 이제 모자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네. 난 모자가 안 어울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대부분 모자를 쓰시지 않는 사람들이 100% 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모자가 나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의 뒷면에는 모자가 정말 쓰고 싶어요라는 고백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것이 바로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음식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잖아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못 먹어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맛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남은 인생 그 음식과 함께 행복해지잖아요. 모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자의 멋을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모자가 얼마나 멋진 것인지 자기의 개성을 살려주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모자로 인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예요. 모자를 안다는 것은. 결국은 모자를 가까이 하면 행복에 그만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질 수 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살아오면서 그동안 읽으셨던 책 중에서 네.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왜냐하면 1년 뒤에 읽어도 언제 읽었나 싶을 정도로 새롭고 또 몇 년 뒤에 읽으면 또 언제 읽었나 싶고 그러니까 해마다 읽어도 해마다 새로운 그래서 저는 그 책이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영감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모자 디자이너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그 후학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국내에 모자 디자이너가 많지 않고 자리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시작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칙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을 거치면 분명히 좋은 미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디스트로서의 삶에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모자 브랜드 샤포 루이엘 대표인 천수님 디자이너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Fashion을 완성하는 아이템 모자, 풍부한 상상력을 매혹적이고 예술적인 모자로 탄생시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자 디자이너 천수님. 단순한 모자의 판매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자 문화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노력이 빛을 발해 소비자들도 패션 모자를 스타일의 완성으로 인식해가고 있습니다. 독창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 천수님 디자이너의 모자가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